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신의 고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아울러 전국의 고속도로와 해수욕장도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네,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6시 내 고향에서 오늘은 이 휴가지 소식은 물론이고 제철 특산물까지 소식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유정 씨도 어디 좋은 데 피서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아휴, 피살할 게 있습니까? 아주 이번 주는 아주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열대야를 잊을 만큼요. 굉장히 추운 곳에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추웠는지 또 어떤 특산물인지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해서 하늘 봉우리로 불리는 강원도 태백의 매봉산입니다. 매봉산 자락을 가득 메운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뭘까요? 대동강진호 오늘의 주인공 배추! 오, 여기를 봐도 배추, 저기를 봐도 배추, 배추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야. 이게 다 배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죠. 우와. 이렇게 넓게. 아니 근데 배추 수확한다고 그랬는데 왜 아버님 어머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배추 수확은요 새벽 4시 하는 거예요. 에? 낮에가 아니고 새벽 4시요. 새벽 4시요? 네. 네. 아, 근데 왜 나 지금 보라고 그랬어. 태백의 여름 배추 수확은 8월 말까지 한 달간 이루어지는데요. 한여름에도 이곳 매봉산의 평균 온도는 약 25도. 선선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배추에겐 최적의 서식지죠. 긴 기다림 끝에요. 다시 배추밭으로 향했는데요. 벌써 수확이 한창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아침 일찍 일하고 계세요. 예, 아유, 이거 추운데 아침 일찍 어떻게 이렇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웬 배추는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여기는 이제 아침 이제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아, 배추밭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평 정도 돼요? 아유, 평수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쵸? 예, 워낙 넓어가지고. 와, 근데 저는요. 예. 이 배추가 여름에도 이렇게 수확하는지 몰랐어요. 예, 여기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온도가 좀 이제 낮고 이러니까 예, 배추가 이제 잘 되죠. 예, 고랭지가. 배추는 어떻게 수확을 해요? 예, 배추는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예. 예, 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넘어뜨려서. 예, 예. 아. 이게 어머, 저렇게 다 자르시면 아유, 아유, 이거 어떡해요? 이거 쉽죠. 어허, 아닙니다. 예, 빨리 좀 따 봅시다. 잘하고 있는 거야. 배추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거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 아니, 꽤 무겁나 봐요. 배추가 정말 시래. 아니, 태백 배추가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태백 배추가 참 좋죠. 네. 네. 태백은 그 해발 700에서 네. 청고지 사이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시면은 네. 윤기가 반짝반짝 나시고 이 몸매가 단단하거든요. 근데 아니, 통통한 이 배추가 네. 도대체 몇 겹이나 있는 거예요? 한 70겹 정도, 70에서 한 80겹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예, 네,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네. 벗겨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래 보세요. 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70-80겹이 되나? 어머, 겹겹이. 아니, 좋잖아요. 알차죠? 네. 배추잎이 약 80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단단합니다. 그리고 맛은요, 아삭 그 자체죠. 이 노란 빛깔이 이게 식욕을 자극하네요. 네. 그리고 빽빽하고요. 네. 예. 맛도요, 답니다. 달아요? 예. 이렇게 색깔이 선명할수록 맛과 향이 아주.